안녕하세요. 오박사닷컴 대표 오대준입니다. 저희는 직접 자가공장에서 닭가슴살, 닭다리살을 이용해서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저희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월 한 2, 3억 정도 매출을 올리며 연으로 치면 한 3, 40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쿠팡에서도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 소기업입니다. 주로 많이 파는 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스마트스토어에서 많이 팔고요. 그다음 쿠팡에서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하는 업체는 뭐 옥천 지마켓 11번가 뭐 올레이즈라든지 뭐 저희 자사 뭐 사이트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관리하는 툴은 통합관리 솔루션은 플레이오토를 사용 중에 있고요. 주문이 옥션이나 지마켓, 이렇게 쿠팡, 네이버 스마트도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주문을 저희가 플레이오토로 주문을 전부 당겨가지고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3PL 업체 미드미를 통해서 택배를 발송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저희가 3PL 업체 미드미에다가 저희가 제 오더를 주는데 저희는 전부 냉장, 냉동 제품이다 보니까 그 박스 크기에 따라서 포장비가 다르고요. 박스에 따라 그 들어가는 그 내용량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소라 그러면 이제 닭가슴살 100에서 130g 짜리가 15개 이하고 이게 작업비가 예를 들면 600원이거든요. 국소2 5kg인 경우에는 700원, 이렇게 소는 850원, 큰 거는 이제 1000원, 그리고 또 아이스박스도 크기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분류를 해줘야만이 정확한 구별을 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매일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작업은 각 그 품목마다 출고 수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송장 번호가 이렇게 된 거는 전부 한 송장보다 한 사람이 주문이거든요. 그러면 극소 15개까지 들어가니까 15개 이하인 거가 몇 개인지 저희가 이제 찾아서 미드미에다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곱해서 하려 그러면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어렵겠죠. 이게 몇 개냐면요, 3490개예요 거의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비주얼 베이직으로 저희가 짜서 계산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코드를 몰라요.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몰라서 챗GPT 있죠. 저희는 지금 4.0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요. 너는 엑셀 전문가이고 지금부터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만들 거야. 2열에, 그러니까 2열 볼까요? 2열에 운송장 번호를 기준으로 D열이 출고 수량을 더해서 그 값을 G열이 운송장 번호 제일 상단 행에 값을 표시하는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줘. 추가적으로 H1의 설에는 15 이하라는 텍스트를 표기해주고 H2에는 G열이 값 중 15 이하의 값만 추출해서 몇 개인지 알려주는 코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운송장 번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같은 번호죠. 또 이게 같은 번호고. 그러면 이 같은 번호에 이 주문 개수를 합해서 15 이하인 거는 개수를 파악해서 넣어달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전에는 지금 한글로 했을 때 이거를 오류가 좀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은 80에서 85%까지 돼서 번역을 안 하고 넣어도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중단됐었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이죠. 이렇게 코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코드를 카피 떠서 엑셀에다가 붙여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써가는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카피 떴습니다. 엑셀 하겠죠?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직 열렸죠. 그러면 여기서 우클릭해서 삽입 모드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피를 뜨고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눌러서 자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볼까요? 오우, 이게 됐죠. 예를 들면 이렇게 요게 지금 총 30개죠 그 다음 요 계산된 내가 60개 20개 30개 이렇게 쭉 다 계산 다 해놨네요. 그 중에 15개 이하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292개랍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카피 떠가지고요.
그 새로운 시트에 여기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제일 위에는 삭제합니다. 그리고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정렬 숫자 오름차순부터 쭉 했어요. 그러면 이게 쭉 내려가서 15개 이하가 292개면은 맞는 거죠, 그죠? 자, 292 갔어요. 어우, 맞네, 그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ChatGPT가 만든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저희가 3PR 업체에다가 넣어줘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